자, 채연이 단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채연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뭐 중등은 뭐딴 데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채연이가 준비가 많이 안돼 있어. 중등 올라갈 준비가. 그래서 선생님 좀 걱정이 돼.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선생님, 이거 시험 칠때 점수가 좀 많이 걱정돼, 지금은. 선생님이 내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뭔지는 채연이 잘알 거야. 오케이. 시작해볼까요? Be going to. Be going to. 2 cold. Too cold. Warm, warm, warm. Be made of. Be made of. Be made of. Everything. Everything. Sleeping bag. Sleeping bag. Sleeping bag. Sleeping bag. Will. Well. Well 이러는데 will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이상하게 발음하는 거예요. 얘가. Will. 뭐라고요? Will. Worry. Worry. Don't worry. 걱정하지 마. Worry. Will. Will. 무슨 시죠? 하다시. 양념시였습니다. 조동사. 이제 뭐, 이제 조동사라고 알고 있어야 돼. 중학교 올라가면. 어차피 나랑 수업할 게 아니기 때문에. Will. Chair. Share. Share.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Go ice skating.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In the afternoon, 오후에. In the afternoon. when의 뜻이 뭐예요? 언제? In the afternoon. 그다음? Sound. Sound.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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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Tomorrow. Tomorrow. 쓸수 있어요, 이제?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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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피싱. 아이스 피싱. 아이스 피싱. Then. Then의 세 가지 뜻이 뭐라고요? 어? 좀 크게 얘기해줘, 안 들려. 뭐라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은 대시였는데요. 아니면 또 하다시 앞에 투 붙였을 땐 그때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그렇지 그 다음에 이셋 뜻이 서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then이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이셋 중에 무슨 뜻이 될지 결정되는 거고 전체 글의 내용을 우리말로 잘 이해해야지 then이 이셋 중에 무슨 뜻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downstairs or z까지 가져야 돼요. Downstairs. Downstairs. downstairs가 요런 뜻으로 쓰였을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어디죠? 어디 아래층에 아래층으로. 그러면 어디가 영어로 뭐였죠? Where. 뭐라고요? Where. Where였죠. 오케이 잘 했고요. 잘 했는데 늘 얘기해주면 쓰기가 문제야 지금. 수행평가 이렇게 쓰기 자꾸 많이 틀리면 수행평가에서 수행평가랑 GP시험이랑 50대 50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채연이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 다 맞았어. 어? 근데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뭐 50점 뭐 30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너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도 잘 쳤는데 중간기말고사 잘 쳤는데 수행평가가 막 스펠링 때문에 틀리고 말하기 때문에 목소리 그렇게 작게 해갖고 뭐 말하기 때문에 점수 못 받으면 합산해갖고 뭐 60점 70점 이 점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쓰기 틀리지 않게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수고했습니다.